로마서 14장 15장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지나서 능히 새롭고 나아임을 너로 확신하소. 그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함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그냥 내게 쓴다니,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실세장 직분을 남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대로 하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후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요새로부터 두루 향하여 이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자임을 나도 확신하더라. 이른바 선함과 지식의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선함, 지식. 어떤 사람은 선한데 지식이 없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선함이 없어. 두 가지가 겸해는 뭐냐면 이 선한 착갈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착해, 선해. 우리 못 봐도 이거 내면의 거룩한 변화되어야 선함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선하긴 해. 그런데 지식이 없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남에게 가르칠 능력이 없어. 두 가지 겸해야 되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선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함 뭔가 이제 마지막 구약에 보면 시편에 하는 말씀이 선과 악을 굉장히 강조해요. 선한 일을 행하자는 생명의 구하러, 악한 일을 심판을 구하러 딱 나눠지거든요. 마지막 선이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불교나 유교도 선을 가르쳐요. 근데 그것으로 선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완전하셔요.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회개해가지고 죄를 버리고 끊고 육성 죄성이 뽑아 나가가지고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선한 것이지 내면의 거룩함 없어요. 불교이고 다른 종교는 그저 도덕 윤리를 가르쳐 이렇게 잠깐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흉내는 것이지 그 안에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의 본체이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생명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분과 연합이 돼야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주님 빛을 만나야 이제 세상의 빛된 삶 착각으로 지시한 나가는 건데 그들은 주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진리가 뭔가 하고 찾고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 어둠 마귀가 죄를 짓기만 하는데 아까 생각한데 마귀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아랑이 선을 하고 눈 감고 앉아있는 거지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뭔가 하고 선을 좋아하는 거지 악한 마음,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못 다스려요.
오직 영원히. 안 돼. 영적으로 져버렸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선해야 되는데, 선아. 하나님만이 선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걸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 내가 지식은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시고, 지혜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자기는 이제 그렇게 고르게 가더라도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이 차서 이제 서로 구원한 자임을 확신하더라. 그리고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선하지 않고 지식도 없는지 뭐 구원한다고 막, 이게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구원하라. 위로, 곤면, 아니. 오늘 예언학교 다녔는데, 예언은 위로, 곤면, 아니. 곤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해야 돼. 가르친다기 보다도 이렇게 해서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면해주면 이제 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서로 하늘에 생명 흘러가는 거예요. 몸마사에게 물 주고 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었다. 자, 바울은 은혜로 최고받은 은혜는 바울이죠. 세바 둘러쳐 죽인 앞장선 사람을 사울아 사울아 왜 내 앞에 빠냐 죽여 넣으십니까? 난 내 옆에 예수다. 빛가운 주님 만나고 그래져갖고 완전히 바꿔져. 그리고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막 사도의 불이 붙어갖고 역사난 것이 큰 은혜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담대히 이제 하고 이제 복음을, 은혜 복음 전반에 맞춰내면,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확 깨달아본 거예요. 아르바 3년 동안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딱 조립해서, 신약성 3분의 2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있구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 뭐냐면, 그에게 제사장만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제사 중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중매하려면 다 중간 역할인 거야, 중간 역할.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보니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읽어봐. 시작. 회자가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그래 내가 예루살렘과 여기까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바울이 역사는 뭐냐 이러면서 회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얘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고향 땅에서 첫 설교를 할 때에 복음, 성령이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 포로 땅의 자유를, 눌린 자의 자유케 하고, 이게 뭐냐면 마귀의 포로 자유, 눌린 마귀 눌린 자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된 소식은 뭐냐면 마귀가 곧다 깨지고 예수님을 구원했다, 십자가 앞에 죄 용서 받고 이런 자녀가 됐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 구원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거거든요.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의 복이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근데 지금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능력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말이 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난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교회 주 와서 보니까 막 사역을 하는데도 너무 감사해요. 막 밤마다 막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면서 우리 안식자리 막 기도를 하면서 여기도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고 저 막 하고 나는 주 돌아다니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오기만 하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감사히, 아,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가 나오라겠어요. 어디서 자기가 스스로 나갔고 난리가 났던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같은 우리 정연자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까져들어지고, 막, 말 바꿔 있을 거예요. 막, 변화가 되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원리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은 안에 성령이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깨닫고 복음을 믿는 따른 표적이고 70명이 귀신이 쫓아나 저거 말고 너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 기뻐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성령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7시에 밥 먹고, 책장에서 오라고 힘든 사람 여기 와요? 집에 담배에 바쁘지? 못 나와요? 그리고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나오라고 했다고 자기 나와갖고 움직여갖고, 신발한 건, 사람 힘으로 되어요? 불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불이다 자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이요. 다시 말하면, 나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뿌리예요. 숨어있지만. 뿌리가 흙맛을 보고 물을 내서 그 뿌리에서 에너지, 흙에서 에너지를 뽑아 올라갖고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성령이 뿌리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참 좋은 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안과 의사가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오장육부를 건강해가지고 눈을 치료한 배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눈이 나빠지면 일반 눈에다 약을 많이 넣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의 에너지는 내 오장육부의 건강한 에너지가 눈에 흘러와야 되는데 오장육부를 강하게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쭉 나오더라고. 다시 말하면 아프다. 우리 한의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다. 그러면 양약으로는 해열제를 줍니다. 해열. 열을 떨어져. 근데 왜 두통이 났는가, 열이 났는가, 원인을, 내장을 다 생각하는 회사는 그쪽부터 다 드려요. 내가 알기로는. 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해열을 시켜버려요. 해열 시키지 말고 원칙은 그 열을 나게 한 내장이 거기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양약으로는 그냥 수술해보고 따라오고 근데 사실은 다 염증을 깊으면 두 가지 개념을 해야 돼. 두 가지 물론 수술도 필요하고 해열도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을 나게 한 것이 내 안에 그걸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눈이 시력이 나쁘면 음식을 조절해서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해서 눈을 좋게 해줘야지. 눈 양만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좋아진 건데.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능력도 알고 죽은다 살리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 에베소 교회 문제, 사함을 자꾸 얘기해, 사함. 근데 사복음서는 뿌리적인 얘기예요. 병고 죽인 죽고 주님이 실체하신 말이에요. 원해교요. 사복음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서신서인데 못 사니까 바울이 살아라 살아라 자꾸 행위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일반 교회들이 행위로만 자꾸 말을 해요. 서신서 중심으로. 고쳐라, 자네 잘못했다. 바울은 병고 죽고 능력 행했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썼지만 옥중서신 막 썼잖아요. 이런 거. 그것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잘못된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뿌리 문제와 열매 두 개를 겸해줘야 되는데 목회가 주님의 성령에 불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갖고 얘기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고쳐라 해봐야 내면 주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고쳐 그것이 뿌리 문제를 해줘야 되는데 오장육부를 다스려주고 눈도 고쳐줘야 되는데 오장육부를 가만 놔두고 거기만 약을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저는 그래요. 성경 전체의 맥을 보면 사복음서 병고 귀신 쫓고 불받는 얘기 잘 나오고 그걸 거기서 뿌리 문제거든요. 뿌리 문제. 그리고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가. 근데 뿌리 문제나 성령 불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사랑할 능력 용서할 능력 없는 어떻게 하라고. 안 돼요. 그래서 피, 피, 여고, 피 뿌려, 피가 생명이고, 불, 불, 외갖고, 어둠 쫓아지고, 어둠 마귀에 붙잡히니까 어둠 쫓아지고 해갖고, 불을 받고, 그리고 주님 만나 불 받은 게 자기들이 뛰어가지고 움직여야 된대. 오늘 말씀 깨달으세요, 아멘 하세요. 전체를 봐, 성경체를 봐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목회자가 체험이 없잖아, 불이 없잖아요. 은사도 없고, 그거 없으면 자꾸 사복음서가 아니고 서신서로만 가요 계속. 그리고 계속 구약 말씀만 가요 계속. 그래갖고 행위라 행위에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살 힘이 없는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해요. 성령으로 안 하면 용서 안 돼요. 사랑도 안 돼요. 그 성령을 줘야 돼. 성령 불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자동차가 지금 굴러가는데 막 굴러간 데서 바퀴가 굴러가지 아세요? 아니에요. 물론 바퀴가 굴러가죠. 바퀴 힘 없어요. 엔진이요 엔진. 그 안에 기계가 조직이 쉐익 가버린 거지. 뭐 바퀴는 다. 근데 사람들 바퀴 먹어요. 야 바퀴가 굴러간다. 바퀴가 굴러간 거 아니라니까. 엔진의 힘에 의해서 기계가 좋아갖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다가 몇 개 치로 밖에다가 미쁘게 해봐 필요 없어. 뭐. 그 안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됐냐면 야 어제 제 사회자 와서 막 그거예요. 불이 있다고 엔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뜨거운 게 여는 거지 이 추운 날에 못으로 나와서 해. 그 얘기는 신부고 군사고 휴거 얘기가 연결된 거 이게 지금 생명의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제는 이 사랑과 능력이 분리되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역사인데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능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본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사랑도 되고 능력도 돼. 그게 내 안에 와서 말씀으로 말씀 믿어. 말씀에서 생명이고 불이 능력이고 말씀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 바시아 벽골에서 내가 하나님 사람 만나서 사랑 그 사랑하는 앞에 내가 벽골 그 사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서 머리가 다 지체가 돼서 그 내가 그런 상황에서 말씀과 말씀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빛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왜 병이 옵니까? 생명의 결핍이에요. 20대 젊었을 때는요 건강해요. 생명이 불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쇠가 나면서 생명이 있는 게 결핍된 거예요. 이게 약해. 관절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버려. 인간 수명의 한계와 계속 많이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 말 나이 먹을수록 아파. 관절이 오고 왜? 그 생명의 능력이 왜냐면 죄값 사망 사망의 그림자가 병이에요. 병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강한 그 생명을 줘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나이에 의해서 건강해서 20대에는 훨씬 건강해요. 근데 노쇠 현상이 나. 그러면 그걸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 영의 생명을 넣고 육의 생명을 넣고 해갖고 강하게 만들고. 근데 약간 되다가 어둠이 와버려. 귀신이 와. 귀신이 와갖고 그것들이 집을 짓네. 약하니까. 그 뭘로 쫓아? 빛으로 생명을 쫓아줘야 돼.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불을 많이 주면 이겨내지. 영적 힘을 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영적 원리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실제가 뭔가 말이 영이고 불이고 능력이고 거룩함이고 내가 생명의 능력이 불에서 병도고 능력이 나가서 내가 신부가 되고 주님의 통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역자가 됐어. 병 고쳐 능력에서 그 제자고 신부고 아빠 볼 때 누가 올라가겠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올라가지. 영이 영적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병을 고친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정말은 그래서 지금 반쪽 복음을 전하니까 반쪽은 말만 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신부가 되고 휴거 되겠냐고. 그리고 죄를 못 이겨. 육의 성품을 못 이겨. 욕심이. 성이 불이 있으니까 육을 이기죠. 죄를 이겨내보죠. 저는 우리 안수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1부 때 본당에 보일이 탁 가득 있고 2부 때 어둠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어둠이 잘 나갔다. 우리 안수집사가 은혜 받아갖고 여기 열려갖고 뭐 예배당 벌써 분위기 안 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의 보좌의 생수가 이제 생수가 지금 여기서 생수가 말씀의 영역 예배 실령과 진행되지 엘베시 하나님 열려갖고 지금 보좌로 와요. 지금 생수가 흐르고 오고 말이 영역 생명이고 천문천사가 움직이고 이제 그러나 어둠 안 나가. 귀신 그 예배당에 어둠이 귀신이 꽉 차있어. 그러면 빛이 와 천사가 와고 쫓아내갖고 마음이 환히 열려갖고 찬양하면서 임재의 능력에서 내가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신부가 돼. 그런 예배 드린 거다. 전혀 생명의 불도 없고 능력도 없지. 말로만 지식 같은 윤리도덕처럼 세상에 신문 얘기는 맨 나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영이 죽어갖고 그 신부도 휴거되겠다. 생명이 없고 흘러가. 부어른 조장 실망하는 물가가 있다. 내 영혼을 서성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지. 생명.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고 그래요. 휴거되게 해서가 그러면 휴거되게 돼 있어 이제. 예,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내 생명 흘러가고 생명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봐요. 다 기도하시고 불받고 나는 뭐에 기쁨을 해야 돼. 뭔가 재미 붙여야 되거든. 재미. 그 재미가 뭐 때문에 기도하다가 불받고 병고치다가 성이 불받고 찬양하고 기뻐서 기뻐진 그 재미에 붙은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고 사는 것이 최고고 그 신부가 신랑 연합이고 그리고 청소 일과 사명 간다고 이게 지금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깨뜨리고 지옥을 끌고 간 것을 잡아뜨리고 전 끌고 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막 지금 전투가 벌인 것이 교회라고 교회는 전투 유람선이야 전투함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사탄은 여기 갖고 엉뚱이 혼합주의로 갖고 비복음으로 갖고 존나다 에드워드 목사가 미국의 경건이 제일 훌륭한 목사 아닙니까 그 당시요 세례를 안 줘 재직 임명 안 해줘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금 그분이 그분 말로 하면 천국 가서 죽어요. 지금 그러거든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 길, 피 얘기 안 하고, 넓은 길, 세상 길, 안전하다, 평안하다, 축복하다, 행통해라.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아니라고. 쭉 책이 많다고. 조금 어떻게 보세요. 누가 책임지려? 근데 에드워드 그 훌륭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것 아십니까? 투표로 한 400, 500명 밖에 안 된 교회들 그 아차수 최 지금 그 에드워드 그쪽 그냥 그분 책이 그 다음에 무디가 나오고 미국 바깥에서 지금 그분 책을 근데 그 당시에 쫓겨났어요 이해가 안 돼요 파월이 그 당시 인정받은 자세요? 인정 못 받았어요? 지금 진짜 설교하면 인정받은 자세요? 맨날 목사님 말 그 결론은 또 전부 가지고 나왔구만 그거예요. 또 휴고 나왔네? 얼마죠? 결론은 그거예요. 전부 잘 가셔야 돼. 진짜 잘 들으셔요. 저는 인기 없어요. 내가 인기 들어가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봐. 정확하게. 정확하게. 원칙 들어야 돼. 원칙 들어야 돼. 지금 개혁해야 돼요. 나는 알아. 아, 어디 잘못됐구나. 다 느껴져.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한 말에 저거 능력이다. 능력 보여봐. 아, 따, 은사 능력 잘, 아니라니까. 사랑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지금 난 생명이, 생명, 말씀이 생명, 생명의 결핍을 쫓아줘야 돼.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산신아 많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재직교회 목사 제가 보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너 내가 오늘 밤에 가면 죽어 안 된다겠어요. 쉽게 넘기지 마세요. 많지 않아요. 노아 때 노왕수 때들면 그렇고 서동 고모라 때 어때 지금 온 세상에 동생을 합법하시고 미국에선 동생에다가 만수를 받고 루터게 그러고 온통 우리나라도 완전히 썩어빠져갖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나는 너무 희망을 가져요. 야 우리 안수비사 혼자 일어나고 나가고 막 사역하고 있구나. 주님이요. 내가 한 거 주님 하신 거지. 주님 하고 있어요. 감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세분 잘하시고 오늘 밤 다 나오셔서 여러분 귀한 사역자가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